자, fx가 2번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 함수가 무슨 함수다? 무슨 함수야, 민지야? 귀함수. 귀함수의 특징은 항상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근데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고, 얘를 그대로 원점에 대해서 뒤집은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양과 이 양이 정확히 일치하는 거야. 맞죠? 그대로 돌아간 거니까. 그 다음 3 함수 이 아이의 절대값을 붙였을 때 y는 f의 마이너스 1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난다. 자, 우리가 얘를 절대값을 씌우면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얘가 그대로 또 같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이게 절대값 함수인데 그럼 내가 교점이 4개가 되려면 결국 여기밖에 더 있겠어. 맞지? 그럼 이 좌표가 뭐라는 얘기야? 얘가 x축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fx는 이렇게 하고 시작했겠지. 2x의 세제곱 플러스 ax 하고 시작을 했겠죠. 그럼 지금 얘가 y는 f의 1이라고 했잖아. 그죠? 이게 네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놈의 좌표가 봐봐. 얘가 원래 밑에 있었으니까 얘가 원래 y는 f의 1이었고 걔가 그대로 뒤집어져 올라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되지? 그럼 1에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극소를 가진다는 얘기죠. 그럼 f 프라임의 1이 얼마다? 0이다. 자, 근데 이거 마이너스로 하는 게 계산이 더 수월할 거야. 내가 마이너스라든 플러스라든 내 마음이지 뭐. 이해되지? 그럼 나 이해돼. 그럼 f 프라임 x가 6x의 제곱 마이너스 1a고요. f 프라임의 1은 6 마이너스 1. 맞아. 이게 얼만데?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해돼? 이거 얼마였다? 6이었다. 나 여기 좀뭐 물어봤어? F3 뭐라고 했잖아. 이해돼? 뭐 못한 거지? 뭐 못했었어, 민지야?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다른데 네 점에서 만난다는 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놈의 X 좌표가 1이라는 걸 주는 거고. 맞지? 그 1에서 극소가 발생한다고 주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자, 두 함수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 이렇게 흐려. 자, 해봅시다. 일단 부등식 얘를 우리 이렇게 풀 거잖아. 근데 보통 k만 놔두고 좌변으로 넘기죠. 그럼 f의 x4승 플러스 x 없네. 없어지고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풀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얘를 풀 건데 지금 나는 이제 이렇게 이 함수 그리고 이 함수 그리기 싫으니까 이 사차함수를 그리고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그 안에 있는 정수 x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된대.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이 사차함수부터 일단 그려봐야 될거 아니야. 됐죠? 그럼 얘를 쌤이 hx라고 할게요. 그럼 h 프라임 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 그래서 4의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1, 0, 1 마이너스 2. 1, 1, 1, 1, 1, 1, 2, 0. 얘는 허근을 가지겠네요. 그래서 극값이 몇개 나와? 한개 나오지. 그럼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면서 극값이 한 개니까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정확히 대칭은 아닙니다. 얘가 허근이니까 뭐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 삼중근은 아니야. 그렇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이차함수는 정확히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사차함수는 정확히 대칭축의 대칭은 아니잖아. 우함수가 아닐 때는. 근데 지금 얘는 우함수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일단 이 아이의 어쨌든 극소가 x는 1에서 발생한다는 건 알아요. 그럼 내가 이제 y는 k가 어디 있는지 얘기를 할 건데, 야, 여기 y는 k가 있다 치자. 그럼 이거 밑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x의 정수의 개수. 맞죠? 그게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결국 좌표를 좀 찾아야겠네. 그럼 얘는 극소값 한번 찾아보면요. 얘가 1,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1 플러스 2 마이너스 8이라서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 어딘가에 2가 있을 거고 0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나는 0,0이라는 걸 알잖아. 여기서. 이해돼? 그럼 어디 0,0 하나 체크해 놓을게. 얘가 0,0. 그럼 도대체 2,0이 뭘때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2 집어넣으면 2,16 플러스 8 마이너스 16이라서 2,8이야. 그럼 얘가 0,0이니까 2,8은 어디 있겠니? 여기 있겠지. 2,8. 됐어?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2니까 마이너스를 한 번만 더 넣어보자. 마이너스 1, 1 플러스 2 플러스 8 해서 마이너스 1, 11. 이거 된 거야. 마이너스 1, 11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이게 y는 k가 여기 있었다 해보자. 여기 있었다고 하면 얘보다 밑에 있는 정수 x에게서 몇개 있어? 몇 개? 0, 1, 2, 3개. 이해돼? 이제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3은 저기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정수 x가 이번에는 k가 여기 딱 8에 있다 해보자. 딱 8에 있으면 얘보다 다이거나 밑에 있는 거 정수 또몇개 있어? 몇 개? 세 개. 안 되잖아. 두개 있어야 된다며. 그럼 어디부터 되는 거야? 여기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밑에 있는 애. 그 다음 이제 딱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 돼, 안 돼? 괜찮지? 봐봐. 다이는 것까지 괜찮았잖아. 얘딱 포함해서 밑에 있는 거 여기까지 괜찮고 이제 더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이게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린 거니까 그때 k 값은 0보다는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고. 아까 8은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8 되면 딱 3개 되는 거잖아. 하나, 둘, 세 개. 8보다 코딱지만큼 밑에 있으면 괜찮죠?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5번.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니까 꿀렁꿀렁하거나 계속 증가하거나 뭐 이렇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일단, 자, 이거 지난 시간에도 이거 이런 거 나왔었지. 일단 얘는 부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 4에서 일어나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1차 함수니까 여기 4를 기준으로 4보다 왼쪽에서는 음수, 4보다 오른쪽에서는 양수잖아. 근데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도 4보다 왼쪽에서는 뭐가 돼야 돼? 음수. 4보다 오른쪽에서는 뭐가 돼야 돼? 양수. 그래서 얘가 4를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니까 니도 4를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곱했을 때 양수해야 되니까 부호가 똑같아야 돼. 이런 거잖아. 그럼 fx의 그래프를 유추할 건데 일단 4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돼. 어디에서 어디로? 음수에서 양수로 똑같이 일어나야 되죠. 이해돼? 그럼 일단 이렇게 통과를 해야 돼요. 3차함수가. 근데 f의 0도 0이래. 그럼 봐봐. 얘가 0인데 0에서 뭐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럼 얘 말이 돼안 돼? 얘는 4를 기준으로만 부호 변화가 일어나잖아. 4보다 왼쪽에서 전부 음수고 4보다 오른쪽에서 전부 양수라고.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음양 되니까 부호 변화 항상 양수가 될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가 될수 없잖아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 4에서 일단 부호 변화가 양수에서 음수로 일어나, 음수에서 양수로 일어나야 되는데 0을 뭐 하라는 얘기야? 0에서 튕겨 나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생기면 부호 변화는 어차피 4보다 왼쪽에서는 0 아니면 다 음수니까 얘도 음수니까 괜찮고 4보다 오른쪽에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럼 끝났지. fx가 최고 차이계수 1이었으니까 x제곱에 x-4였던 거야. 일단 fx식까지는 좀 쉽게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킨 대로 합시다. fx-xf'k라고 했으니까 f'x는 정리할게요. x3승-4x의 제곱이라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나옵니다. 얘 따라 쓰면 fx는 x제곱에 x-4 마이너스 x 있고요. f'에 k니까 여기다가 k를 넣을 건데 인수분해에서 k 집어넣을게. 자, 얘 앞으로 빼면 x에 3x 마이너스 8이잖아. 맞죠? 그래서 쌤 여기에다가 그냥 k 집어넣을게요. f'의 k는 여기에 k가 곱해져 있는 거고. 아, 상관없겠네. 어차피 k가 아니니까. 자, 그냥 집어넣을게요. 3k의 제곱 마이너스 8k. f'의 k는 그대로 따라 적은 거야. 이거는요. 이 방정식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이 x의 실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된대?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몇차 방정식이야, x 입장에서?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여야 되네. 자, 봐봐. 우리가 뭐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수학상이 너무 중요한 거야. 수학상에서 지금 내가 이거를 수학상을 하고 있는 애들한테
지금 중간고사 고1들 시험 범위가 3, 4차 방정식이거든. 걔들한테 풀라고 하면 또잘 풀어. 그러니까 수학 상을 잘 해놔야지 그 기본기가 쌓여서 이런 걸잘풀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3차함수니까 3차함수는 인수분해 하잖아. x 앞으로 빼서 공통인수가 x밖에 없죠. x 앞으로 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8k. 야, 얘는 복잡해 보여도 그냥 상수항일 뿐입니다. x 입장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자, 3차 방정식이 실근이 두 개가 된다는 거는 얘가 이미 실근을 뭐를 가져? 0 하나 가지지. 그럼 얘가 지네들끼리 무슨 식이 되면 돼? 완전제곱식이 되면 되죠? 이해돼? 그럼 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지. 됐어? 자, 일단 제 판별식 풀어보면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이 되면 됩니다. 3k의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는요? 3, 1, 그냥 어쨌든 p의 합을 구하니까 두 근의 합을 그냥 써도 되는데 혹시 중복되는 거 생길까봐 한번 할게. 2 마마니까 이때 k가 3분의 2도 나오고요. 또는 k는 2도 나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우리 그때 x의 x제곱 마이너스 ax 뭐 플러스 4는요?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었어. 그럼 얘들끼리 완전제곱식이 되면 괜찮잖아. 그 a가 뭐니, 얘들아?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겠죠? a가 4가 되면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이니까 2라는 중근을 가질 거고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플러스 2라는 중근을 가지는 거잖아. 그걸 지금 우리가 방금 한 거야. 맞지?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 얘가 이건 말이 안 되네. 뭐 이렇게 됐다 치자. 이렇게 돼 있다 치면 얘도 말이 안 되네. 이렇게 돼 있어. 아, 되겠다 이거는. 얘가 x는 1이라는 실근을 가지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가 x-1, x-4 이렇게 된다고 해봐봐. 그럼 이것도 결국 너희가 합쳐 적으면 x-1의 제곱에 x-4는 0이다 해서 1이라는 중근을 가지잖아. 맞지?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거는 얘들끼리 완전제곱식이 되는 조건도 있었고 얘가 또 무슨 근을 가질 때? 이놈이 가졌던 근을 얘가 가질 때 그러면 x에 x-8 이런 식으로 되면 괜찮은 거잖아. 이해돼?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0을 근으로 가진다는 거는 여기에 0을 대입하면 는 0이 성립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8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x는 0이라는 실근을 가질 때그 말은 0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얘만 남는 거지. 그 마이너스 4K 앞으로 뺄게요. 3K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K가 0 또는 K가 3분의 8 이렇게 나온 거지. 무슨 말이냐면 K에다 0 넣어봐봐. 여기 0, 0 되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에 X-4가 되니까 X제곱 X-4 중근 맞잖아. 그 다음에 K에다가 3분의 8을 집어넣어. 짜증나지만 어쨌든 집어넣으면 0이 된단다. 그럼 또 얘가 중근을 가지는 거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K가 총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옵니다. 이거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0에다가 2 더해서 3분의 16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응. 그 다음에 7번. 승현아, 속도. 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그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거는 속도가 뭐가 된 거? 운동 방향을 바꿨다고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뭐 위치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야? 속도가 0이 되는 걸 찾는 거야?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일단 어디에서 두 군데에서만 속도가 2가 된단다고 속도 함수를 찾으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나는 어쨌든 속도가 2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3에서의 속도가 뭐 0보다 작다 뭐 이런 걸 해놨어. 그럼 일단 이 속도 함수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가 2가 되는 순간 우린 찾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 속도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얘는 얘 미분해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라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서 3, 1, 마마에서 1이랑 3에서 그 값을 가지는 3참수식이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 여기가 3. 어, 땡큐. 승찬아, 여기 얼마? 0. 자, 우리 속도가 나오면 항상 시간은 양수여야 되니까 뒤에 이런 애는 있지도 않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 속도 함수를 그렸는데 이제 우리 속도가 2가 된다는 거는 결국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k랑 y는 2가 만나는 지점을 볼 건데 이게 몇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p랑 q 두 군데에서만 속도가 2가 돼야 된대. 이런 얘기잖아. 이해돼? 그럼 봐봐. 이렇게 있으면 몇 점에서 얘가 2라면 2인 지점이 몇 번이야? 3번. 얘도 당연히 3번. 얘는 한 번이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야? 속도가 딱 뭐라는 얘기? 2라는 얘기. 이해됐죠? 자, 그래. 그리고 나서 3에서는 p의 속도가 0보다 작대. 우리가 이게 딱 3초라는 걸 알잖아. 그럼 얘가 속도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우리 속도의 x축이 여기 있는 상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t축이라고 해야 되겠지? 시간에 대한 속도 함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돼? t축인 거고 속도가 0인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야지 3초에서 속도가 밑으로 쳐져 있잖아. 음수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 자, 그 다음 속도가 0보다 작을 때 시간 q에서의 p 속도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p가 뭐고 q가 뭐였냐면 딱 속도가 1일 때 하나가 p 하나가 q랬잖아. 그럼 얘가 p라는 얘기고 얘가 지금 뭐라는 얘기야? 얘가 이 아이의 y값이 x값이 q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나한테 여기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가 언제니 그냥 찾으라는 얘기야. 자 슬아야 1이고 3이야. 이 좌표 얼마야? 얼마? 4. 그럼 속도가 2일 때가 얘가 1인 거고 얘가 얼마였던 거야? 4였던 거잖아. 이해돼? 그럼 나한테 t는 4에서의 가속도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k 구할 필요도 없었네. 가속도 a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고요. 그때의 가속도는 44, 16, 48 마이너스 48 플러스 9라서 얼마가 나온다? 9가 나옵니다. 그렇죠? 기본 끝났죠. 잠깐.